자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수문자는 여기 단일행 문자와 그 다음에 여러 줄 문자를 사용했을 때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단일행 문자입니다. 단일행 문자로 막 이렇게 D 텍스트 이 환경에서 특수문자를 넣는 방법인데요. 자, 단일행 문자에서는 주로 쓰는 특수 문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%C 그리고 %D 그리고 %P 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. 자, 잘안 보이셨을 테니까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파이는 %C고요. 그다음에 각도를 나타낸 도는 %D입니다. 아니라 %D.